주식 투자라는 시스템 되게 좋은 시스템이고 내가 노동소득에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인데 강의 중에 말씀드렸던 지금 아마 다음 달에 관리 종목 들어갈 확률이 되게 높고 이런 지표를 가지고 걸러내서 그 조건만 만족하는 종목들만 사도 사람들이 이제 다트에 들어갔을 때 회사 이름을 치고 보거든요. 그렇게 회사 이름을 넣고 검색하는 메뉴 말고 다트의 메뉴가 되게 많아요. 어떤 책을 읽어야 되나를 추천드리는 것보다 책을 읽는 방법을 조금 아까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108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분 또 간만에 모시고 또 들을 말씀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좀 강의 들으신 분들이 이렇게 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자 현장에 계신 분들의 여전히 남아있는 궁금점들 그리고 또 방송 듣는 분들이 또 우리 사경윤 회계사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들 워낙 많으니까 오늘 한번 모시고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1타 강사 많은 분들의 멘토로 지금 활약하고 계신 우리 사경윤 회계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경윤입니다. 네. 일단 지난 겨울 어마어마한 강의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강의 끝난 소감 좀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네, 진짜 어떠셨는지 우리.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일반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한 자리에 많이 모셔다 놓고 강의를 해본 적 처음이어가지고 근데 진짜 살면서 제일 그 고맙다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던 이번 같아요. 강의가 네, 사람들께서 진짜 진심으로 좀 좋아해 주시고 네. 심지어 내가 이런 말을 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좀 이렇게 과찬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되게 저도 되게 고마웠던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오랫동안 뭐 이런 일들을 해왔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려고 해왔었는데 야 내가 그래도 조금 틀리진 않았었구나.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하던 부분들이고 네. 이게 진짜 사람들한테 이게 진심이 전달이 되는구나. 또 어떻게 보면 또 책임감도 느껴지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페북에다 나도 글 한번 쓴 적이 있는데 2주 차인가? 저도 태어나서 고맙다는 인사를 그날 제일 많이 받아요. 저도. 네네네. 아 김프로님 이렇게 좋은 강의를 만들어주세요. 너무 감사. 나한테는 고맙다는 사람이 별로 없지. 나한테도. 우리 커피 타서 커피 탈 때만 잘 먹었다 그냥 잘 뭐 먹었다고. 자, 운조 커피 참 맛있네요. 섭섭하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회계사님이 일단은 제일 사람들이 많이 하셨던 질문은 어떤 거였습니까? 아, 가장 많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는 사실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메일로 왔던 건 그거였고 제가 이제 강의 중에 나눠드린 엑셀 파일이 있는데 네. 그 파일이 부처럽게 잘 안 된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기술적인 익스플로러에서 붙여넣으셔야 되는데 크롬에서 붙여넣어가지고 안 되는 것 때문에 그게 가장 많이 한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진짜 많이 하셨던 질문은 그 종목을 골라가지고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제 그 회사 재무제표 분석하고 거기서 사업보고서 들어가고 뭐 지분관계를 보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배운 대로 하는 건 알겠는데 그 전에 어떤 종목 들을 분석을 해야 될지. 저는 이제 이 종목들을 예를 들어 삼성전자면 삼성전자다, 아니면 노바렉스면 노바렉스다. 얘들을 잡고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종목이 2천 개나 있는데 그 2천 개를 뭐 내가 2천 종목을 다 분석할 수는 없는 거고. 네네네. 사실 재무제표 분석한다는 게 분명히 시간이 걸리고 오래 걸리는 작업인데 다 할 수는 없고 어떤 종목을 골라서 예를 들어 저한테 종목을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냐. 아니면 투자 아이디어 같은 건 어디서 얻냐? 네. 이 질문들 되게 많이 하셨어요. 제가 그 부분을 깊게 다루지 않았던 강의 중에 다루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제가 종목을 고르지 않거든요. 저는 제가 안 하는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기가 제가 옛날에 했었는데 최근에는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종목을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세요. 아하. 이 종목 괜찮은 것 같으냐, 공식이 어떤 것 같으신가요, 어떤 것 같으신가요? 물어보는 종목들만 보기에도 시간이 다 모자라기 때문에 사거리 담배가게네. 그렇죠. 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들고 오니까. 그래서 내가 뭐 새로 종목을 찾으러 나서야겠다, 다녀봐야겠다 이 생각을 안 한 지가 몇 년이 된 것 같아요. 좋은 직업이네. 강의에서 좀 멀고 종목도 갖고 와서 검토해서 요거 괜찮네, 요거 사면 되고. 어지간하면 좀 괜찮은 종목들을 다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어지간하면 괜찮은데. 엄청 물린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서 제가 박아서 답변을 드리다가 아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하면 빠져나가는데 이거 제가 봐도 괜찮은데요?
왜 이걸 질문을 하셨나요? 물어보면 아 그게 이렇다고 저렇다고 이런 얘기가 그죠. 있다고. 그러면 제 입장에서 어? 제가 보기에도 괜찮은데? 아, 그러니까 이 교집합이 만들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굳이 막 어떤 종목을 투자할까 어떤 종목을 찾을까 이걸 한동안 안 했어요. 네네. 들고 오는 건 그럼 개인적으로 정말 오프라인 상에서 들고 와요? 사무실로? 대부분은 이제 화장실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나중에 제가 증권사 강의를 많이 가니까 네. 증권사 아, 직원들이 이메일로 나중에 혹시 이 종목 한번 봐줄 수 없나요? 아, 그건 더 좋네. 증권사 직원들이 또 걸렸을 거 아니야. 그렇죠. 아무래도 증권사 직원들께서 뭔가 또 아,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들이 물린 종목이니까 가격도 싸겠네. 그럴 확률이 높죠. 아, 그 이메일 계정 저한테 좀 열어주실 수 없어요? 야, 우리 그냥 쫓아다니자. 어? 야, 파키스 접자 이거 뭐. 흐르는 거 왜 몇 개 안 해도. 주워먹기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종목을 찾지 않으시고 막 사람들이 문의하는 거 뭐 이런 것들만 보시기에도 시간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제가 만약에 어디 증권사에 소속돼 있다거나 어떤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발굴해서 뭘 드려야 되니까 올해는 뭘 사세요? 내년에 뭐가 있을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네, 부담되지. 제 입장에서는 제가 어디 증권사에 소속돼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어떻게 투자할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굳이 뭐 어떤 종목을 찾으러 다니고 사람들한테 꼭 추천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네. 찾으러 다니시는 아 그래요? 질문이 많이 쌓였겠네요 그러면. 질문 지금 그러니까 많이 쌓였어요. 그러니까 아, 죄송스럽게도 지금은 이제 막 질문을 주시는 속도를 이제 답을 하는 속도 이제 따라잡기 시작했어요. 사실 어떤 종목에 대해서 여쭤보시면 아무래도 제가 봐야 될 게 길고 네.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 답변이 오다가 거기서 막히고 그러니까 그 한 종목 분석하느라 또 뭐 반나절을 쓰게 되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답 답변을 이렇게 답변을 빨리 못 드리고 또 다른 질문들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생각을 바꾼 게 예, 좀 쉽게 할 수 있는 답변부터 빨리빨리 좀 드리고 당장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경우가 몇 개 있긴 있었어요. 그렇겠죠. 당장 움직이니까. 던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아 빨리 처분하고 이거 빨리 처분하세요. 이거. 그런 종목들 몇 개 제가 알고 있는 뭐 강의 중에 말씀드렸던 지금 아마 다음 달에 관리 종목 들어갈 확률이 되게 높은 서든데스 그런 종목들도 여쭤보셔가지고 아, 이 종목은 강의 때 배운 대로 해서 봤더니 이게 관리 종목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맞게 분석한 건가요? 라고 그래서 예 맞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보다 빨리 답변을 드려야겠더라고요. 맞다고 제대로 보신 거고 네. 제가 보기에도 이 종목은 관리 종목 들어갈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 빨리 지금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빨리 답변을 드렸는데 네. 나머지들은 이제 좀 쌓여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2월달 초부터는 이제 좀 짧게 들을 수 있는 답변부터 골라가지고 네네. 빨리 드려야 근데 이제 시즌이 이제 막 오니까 이제 네. 그 상패는 네. 저 강의 안 되신 이 팟캐스트만 듣는 분들이라도 진짜 네. 위험한 거니까 네. 좀 한두 개만 좀 알려줘요. 근데 그 아니 종목을 알려드릴 수가 없는 아니 그게 아니 거르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거라면 2월달에 가장 많이 관리 종목 들어가는 게 저번에 말씀드렸던 4년 연속 영업손실. 4년 연속 영업손실. 예. 예. 우리 개별 종목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개별이 있고 네. 연결, 자회사 연결하는 게 있는데 개별 기준. 지주사는 또 연결 기준이네요. 좀 규정이 좀 복잡한데. 그럼 공시되는 건 개별 기준이에요? 공시할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HTS에서 조회하면 연결로 다 조회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로 봐서 4년 연속 아니구나 해서 안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별도. 어디 있어요, 그럼? 거기 HTS에서 재무제표 조회하실 때 왼쪽 위에 보통 HTS 탭에 보면 연결 별도 이렇게 별도로 누르는 탭이 하나 있어요. 다트 공시 사이트에는요? 다트에도 들어가가지고는 다트에서 감사보고서 아니면 사업보고서 선택한 다음에 네. 사업보고서에서 첨부문서에 네. 감사보고서가 있고 연결 감사보고서가 있거든요. 그 연결을 여러 개별 감사보고서 그냥 어디에. 연결을 아닌 걸 네, 봐야 연결 되나. 앞자가 빠져있는 그거 기준으로 4년 연속 영업손실 나면 관리 종목 들어가니까 영업손실? 네. 네. 최근 3년 지난 2012년이 연속. 4년째였으면 딱 들어간다는 거죠. 2019년. 이번이 2019년이 4년째면 관리 종목 바로 그게 입대 발표되면서 바로. 근데 그러면 이제 손실 팀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2018 회계년까지 해서 3년 연속이었다면 2016, 17, 18, 3년 그러니까. 연속 영업 손실이었던 애는 지금은 근처에 있지 않는 게 좋죠. 되게 정프로. 예? 네? 잠깐 나갔다 오지. 아, 저는 아닐 거예요. 자기 종목들 쭉 한번 봐야지. 종목이 꽤 많아졌어요. 지금 여기저기서 그냥 네. 툭툭툭 하더라고. 지금 제가 포트폴리오 한 10개 담아놨습니다. 제 바구니에. 네. 아, 하나 거기서 맞아. 그건 조심하시고 또. 그러니까 오, 이 종목 지금 관리 종목 들어가는 건가 했을 때 안 네.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바이오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코스닥 기업들이 소속부가 있습니다. 소속부. 이 종목이 뭐 벤처 소속부인지 아니면 네. 중견기업부인지. 근데 그중에 기술성장 도입부라고
거기 소속인 애들은 또 그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상장 특례도 받고 하니까. 네, 상장 특례도 이래가지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기술 상장 특례로 알려져 있고 하는 것들이 기술 성장 도입부 그 소속 부에 있으면 그 규정이 적용이 안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바이오 종목들 중에 바이오라고 봐주는 게 아니라 바이오 종목 중에 상당수가 기술 성장 도입부에 있거든요. 기술 성장 도입부. 예. 기술 성장 도입부 있는 종목이면 적용이 안 돼요. 그럼 어디서 확인해요, 이거는? 그거 KRX 거래소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네. krx.co.kr 네. 간 다음에 투자 정보 그 메뉴가 되게 많은데 투자 정보에 투자 참고 가보면 코스닥 소속부 확인할 수 있는 게 진짜 살아있는 정보다. HTS는 옆에 이렇게 소속부가 안 나와요? HTS에 제가 알기로는 소속부가 증권사마다 코스닥이 다른, 다르니까 코스닥이 옛날에는 이게 상장사 핸드북이라고 그 증권회사에서 무료로 주는 거 열람 백과사전처럼 돼 거기 보면 이렇게 부가 나왔거든. 그래요? 그 책 보면서 아니 그게 한 열몇 종목이 지금 알람이 뜨고 있다 말씀하셨던 그 분류를 해보면 그거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앞자리 2% 나갔다 와. 첫 자리라도. 왜 다 나가면 누가 진행해 여기는. 잠깐만. 서로 다 나가면. 아, 불안할걸. 어? 그런 거 좀 조심. 나는 다 봤어. 지난번에 강의 듣자마자. 아 그랬어요? 다 봤는데 없더라고. 자 일단 뭐 지금은 우리 회계사님한테 워낙 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뭐 특별히 종목을 찾진 않으시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어쨌든 찾으셨을 거 아니에요. 요새 말로 하면 그때 일종의 퀀트였어요. 퀀트 투자라고 해가지고 지표들 네. 몇 개를 선정해가지고 리스트 매기고 그렇죠. 그래서 네. 뭐 ROE 몇 프로 이상, 네. 퍼 몇 이하, 네. 몇 가지 필터를 걸러가지고 그걸 네. 만족하는 종목들. 제가 처음에 투자할 때는 그때는 뭐 퀀트라는 용어가 일상적이진 않아가지고 저는 이제 보통 어떻게 했냐면 제가 쓰는 그 저평가 그러니까 림이라는 방법 저번에 말씀드렸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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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을 가지고 좀 저평가된 종목 중에서 그 다음에 몇 가지. 걸러가지고 종목들을 골라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처음에 썼던 그 방법들보다는 요새 이제 그렇게 종목을 골라내고 싶으시면 요새 이제 퀀트 책들이 되게 잘 나온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책이 나왔으면 책 나온 시점은 우리가 보는 시점이랑 많이 다를 거 아니에요? 아닌가? 어차피 쓰는 툴은 똑같기 때문에 네. 이런 지표를 가지고 걸러내서 그 조건만 만족하는 종목들만 사도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몇 프로 이익이 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기계적으로 내가 굳이 막 분석하지 않고 기계한테 시켜도 네네네네. 수익이 나게끔 하는 것들이 퀀트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책에서 말하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종목들을 사면 이렇게 오르더라. 근데 그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종목들을 실제로 지금 그 책을 따라가 보면 좀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거 일일이 다 일일이 하나하나 열어보는 거 말고 네. 해주는 무슨 프로그램이나 기계가 있어요? 그것도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퀀트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뭐 특정 사이트 약간 뭐 유료 사이트도 있고 막 이러긴 하는데 특정 사이트도 있고요. 그걸 뭐 테스팅을 해주는 사이트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요새 이제 퀀트 쪽 책에도 안내가 잘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방법 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선정해 보시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르시는 게 이제 ROA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림 그 기준입니까? 네. 즉 저한테 지금 고르라고 하면 제가 이번 강의 때는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네. 저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 기준에서 고를 것 같아요. 네. 일단 회사가 좋아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싸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게 성장 가능성이 있으면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좋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뭘로 할 거냐 그러니까 단순히 뭐 좋아야 된다고 그러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거기 좋다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좋다는 걸 뭘로 판단할 거냐 싸다는 걸 뭘로 판단할 거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뭘로 판단할 거냐 그래서 저 같으면 이제 ROE나 ROA 이 회사 단순히 뭐 영업이익률이 높다가 아니라 ROE는 이제 투하자본 네. 주주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친구 치킨집에다 내가 1억 투자했더니 1000만 원 남겨주더라. 네. 그럼 이게 ROE가 10%가 되는 것처럼 네네. 이 ROE나 ROA 같은 경우에는 내 돈 1억뿐만 아니라 자기 돈 1억, 2억 대비해서 얼마가 나오더라. 이건 전체 소위 말하는 자산에 대한 수익률이고 네. ROE 같은 경우는 자기 지분, 주주 지분만 따지는 수익률인데 리턴 온 에쿼티, 리턴 온 에셋. 예, 그렇죠. 에쿼티냐 에셋의 차이인데 어쨌거나 그게 수년 동안 한 4, 5년 동안 꾸준하게 뭐 예를 들어서 ROE가 10% 이상 계속 나온다. ROA가 5년 연속 10% 이상 나오더라. 이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기업. 아 어쨌거나 얘는 수익성 있는 애네. 네. 장사해가지고 주주들 투하자본 대비 이 정도 수익을 계속 꾸준히 갖다 준다는 건 좋은 애니까. 그래서 좋은 애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싸냐는 말씀드렸던 림으로. 림으로 돌려봤더니 오, 싸게 나오네. 비싸지 네. 않네. 세 번째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시장을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뭐 가장 제가 쉽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일반인들도 그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애널리스트들이 컨센을 내놓거든요. 아. 애널리스트들이 이 회사 이익이 삼성전자 내년 이익이 얼마 될 것 같다. 내후년 얼마 될 것 같다. 이것들을 내놓는데 그게 이제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것들. 그 세 가지 정도 필터만 걸러도 종목이 확 줄어들어요. 아, 그런데 그래요? 그 필터가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렇죠. 사이트가 있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뭐 FN 가이드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하려면 되게 비쌌습니다. 네. 한 달에 막 회비를 20만 원씩 내야지 그런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가 생겼냐면 그 FN 가이드가 하루 이용권 이런 게 생겼어요. 아. 그 서비스를 하루만 6천 원 내고 이용할 수 있거든요. 아, 날 잡아서 하루 긁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6천 원 내가지고 거기 다운받아 버리면 돼요. 어차피 재무제표 이것들은 매일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러라고 만든 거예요? 아니면 편법이에요? 편법이면 이거 닫아버릴지도 모르니까 아니 저는 FN 가이드 입장에서도 그렇게라도 그러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 회사한테 좋을 거라고 봅니다. 저 엄청나게 지금 홍보해 주시고 계세요. 거기 아마 서버 다운될 것 같은데 그래서 걸러내다 보면 이번에 제 강의 때도 한번 그거 가지고 그 세 가지 기준 가지고 종목을 걸렀는데 막상 좀 약간 좀 느슨하게 걸르느냐 네. 기준을 좀 높이는 거야. ROE를 5년 연속 10%로 할 때랑 15%로 할 때는 또 종목이 확 줄어들고 이러니까. 그래서 많이 걸르고 났더니 수업시간에 한 두 종목 정도 남고 막 이랬거든요. 두 종목이요? 예, 2000개 중에서 필터를 높여버리면 딱 두 종목 남고 막 이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필터 수준 가지고 좀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아. 나는 그래서 뭐 한 20종목 정도는 보고 싶다 그러면 그 필터 수준 좀 낮춰도 되고. 아, 나는 집중 투자할래. 그럼 좀 높여도 되고. 아. 거기에 따라서 많이 걸러듭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사경혁 회사님은 주로 이제 그 다트 이용은 많이 지금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이제 퀀트 비슷하게 하다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제 책을 보신 분들이 아, 그러면 이 양반 퀀트 투자하는 건가? 저번에도 이제 강의 때 제가 림을 가지고 이렇게 싼 종목을 걸러낸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저렇게 하는 투자가 퀀트 투자랑 차이가 뭐냐? 근데 사실 퀀트는 이제 그렇게 걸러낸 종목들에 대해서 그 중에서 어떤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조금 뭐가 데이터가 왜곡돼 있다거나 숫자가 왜곡돼서 나올 수 있는데 숫자는 좋은데 그렇죠. 그게 좀 가짜로 부풀린 숫자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퀀트는 그걸 어떻게 피하냐면 많은 종목이 투자해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개 정도 투자를 하면 그 중에서 두세 개가 이상한 애가 끼어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그게 조금 까먹더라도 나머지 20개 가까이 올라가면 되니까 퀀트는 약간 그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 정도로 줄인 다음에 그 종목들 하나하나 들어가서 분석을 해요. 재무제표 해가지고 아 10개 중에서 이 3개는 조금 이상한 애네 걸러내고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을 줄여 나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나중에는 이제 뭐 이것저것 또 시도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시도 중에 하나는 뭐 몇 가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었는데 이렇게 싼 종목을 사가지고 기다리는 게 좀 지루해요. 아 그래요? 싸다고 샀는데 안 오르거든요. 심지어 그러니까 더 싸죠. 그렇죠. 샀는데 분명히 이 가격도 싸다고 샀는데 더 싸지고 그래서 살펴봤는데 아 싸질 만한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 던지는데 아 얘는 언젠가는 시장이 알아줄 거야. 이렇게 쌀 만한 이유가 있긴 있는데 그건 조금 단기적이고 이게 해결되면 시장이 알아줄 거라고 기다리는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모멘텀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때 올라갈 때 이제 잡으려고 그러는데 같이 투자는 싼 종목을 싸다고 샀다가 기다리는데 더 싸지면 더 사고 더 싸지면 더 산다는 건데 이게 수면 아래에 잠겨 있으면 계속 잠겨 있으면 엄청 그 인내도 필요하고 지루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게 옛날 종목 이야기. 그런 종목 있다 보면 근데 되게 오래 걸리고 지루해서 그래서 중간에 조금 해봤던 시도들이 조금 이거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없을까. 네. 그래서 어떤 회사가 이제 매출이 튀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겠냐. 그게 무슨 뭐 이런 업종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4차 산업 관련된 업종, 바이오 업종 잘 될 거라는 거 이미 너무 다 많이 알고 있고 이미 또 주가도 많이 올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봤던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과가 나기 전에 우리 이제 사람들 재무제표를 본다고 그러면 자꾸 이제 손익계산서만 보면서 손익계산서의 숫자가 찍히는 걸 보고 들어가면 이미 늦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뭐 바이오 기업들이 이익을 내고 돈을 벌기 시작한다. 그럼 이때 이미 그때 늦은 거죠. 그러니까 언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냐면 그 숫자가 찍히기 전에 선행 투자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 물건을 만들려면 만들기 전에 설비에 대한 투자가 먼저 있어야 되고 설비에 투자를 하려면 돈을 어딘가에서 끌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전 작업들이 있은 다음에 성과가 찍히니까. 그래서 제가 뭘 본 거냐면 그 설비 투자하는 것들. 회사가 이번에 설비 투자를 늘리더라.
그러면 그 설비 투자는 초기에 내가 들어가면 설비 투자가 뭐 한 1년 정도 걸쳐서 완공되고 1, 2년 뒤에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 성과가 확 개선되면서 그런 애들이 이익이 많이 오르고 주가도 오른 경우가 많거든요. 기다리는 시간도 짧아지고. 그렇죠. 하염 없이 할인 없이 기다릴 게 아니라 네. 설비 투자 했으니까 이게 완료되는데 걸리는 기간 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완공됐을 때 캐파 얼마 정도 늘어나서 가동률 얼마나 나오는지 보면서 계속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설비 투자 최근에 늘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냐 그게 재무제표 다 보이나요? 그게 공시가 돼요. 아, 회사가 신규 설비 투자를 하면 네. 공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아. 공시 제목이 신규 시설 투자 이렇게 나오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신규 시설 투자 이렇게 나와요. 자기 자본의 몇 퍼센트 이상 네. 되는 거예요? 자기 자본의 5% 이상인가를 투자를 하게 되면 공시를 해야 되고 그게 사람들이 이제 다트에 들어갔을 때 다트를 뭐 주식 투자하면서 안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네. 보시는 분들도 주로 뭘 보시냐면 회사 이름을 치고 보거든요. 나는 삼성전자 궁금해 그럼 삼성전자를 치고 뭐 예를 들어 뭐 LG전자 궁금해 LG전자를 치고 그런데 그렇게 회사 이름을 넣고 검색하는 메뉴 말고 다트의 메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신규 시설 투자 공시만 따로 빼내서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회사 어떤 회사든 보고서, 관계없다. 그렇죠. 보고서면 거기 이제 상세 검색 다트에 들어가면 그냥 일반 검색 말고 상세 검색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보고서 명에다가 금방 말씀하신 신규 시설 투자 치고 엔터 치면 최근에 신규 시설 투자 공시를 낸 애들이 그냥 쫙 떠요. 그래서 걔네들 중에서 야 얘가 이번에 신규 시설 투자 늦었네 얘가 늦었네 걔네들 하나씩 이렇게 찾아보다가 오, 이 중에서 얘 괜찮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아까 그 투자 후보군들을 뽑을 때 처음에는 약간 퀀트식으로 접근을 하다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비 투자 물론 이제 설비 투자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기업이 망하는 이유도 투자 잘못했다 망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도 알아서 고민 많이 하고 할 텐데 가끔씩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진로 90년대 망했잖아요. 사실 왜 망했냐는 거예요. 전 국민이 매일매일 그렇게 마셔주는데 뭐 어떻게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이 도와줬는데 근데 망했던 게 진로가 그 백화점 건설 유통 뭐 화장품까지 그때 막 뛰어들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다가 사실은 쓰러진 케이스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구별하죠? 요거는 잘 되는 신규 시설 투자야. 아, 요거는 좀 불안한 투자야. 그래서 사실 그게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들은 다 잘 된다고 생각을 했고 하니까 확신하니까 하겠죠.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밖에서 잘 모르는 우리가 보고 아, 저건 돼. 저 투자는 안 돼. 그러니까 판단 못 하겠죠. 심지어 우리보다 동보 더 많이 한 근데 그건 그쪽 있을 업계에서 수 있어요. 하는 거니까. 그 경우 진로 같은 경우는 네. 예를 들면 뭐 출자로 이제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진로건설 신주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데 출자든지 영업권 양수양도를 한다든지 이런데 아 보면 아 이게 뭐 소주 만드는 소주만 50년 만드는 회사가 무슨 화장품을 해? 맞아.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사실 지난달에 캐펙스 투자 했잖아요. 여기 이 조명 마이크 4K 이 고가 장비 이 카메라를 지금 세 대나 투자. 아 그러면 이거는 장부에 이러면 카메라 고화질 카메라 세 대 투자. 아 이건 당연히 현업을 더 잘하려는. 그러니까 응? 투자를 할 때 저는 이제 뭘 가지고 구분해봤는지 감동이 안 오네. 이걸 가지고 한번 구분해봤어요. 그러니까 얘가 하던 사업을 늘리냐. 그러니까 제 아니면 하던 게 아니라 다른 쪽 소위 말하는 다각화한다고 확장을 하냐. 그러니까 소주 팔던 애가 뭐 맥주 파는 정도까지는 어떻게 좀 이해를 해보겠는데 어차피 유통망도 맞아. 같이 쓰고 이럴 테니까 근데 소주 팔던 애가 갑자기 화장품을 판다고 그러면 생명공학하고 갑자기 바이오 뛰어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객이라도 겹쳤으면 좋겠어요. 소주 사가는 사람이 화장품도 사가면 소주 사가던 사람이 화장품도 사간다면 아 그 고객들한테 같은 브랜드로 어필이 되겠는데 그거. 이건 소주를 사가던 사람들도 아니고 만들던 술도 아니고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지면 사실 거기서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거죠. 맞아요. 제일 좋은 설비 투자는 제가 보기엔 뭐냐면 하던 일. 이 회사 캐파가 부족해가지고 맞아요. 수요를 못 따라가는 네. 거예요. 가동률 100%인데도 가동률 100%, 120%가 막 되는데도 수요를 못 따라가고 그래서 뭐냐면 그 수요를 쫓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캐파를 늘리는 거. 이게 최고인 거죠. 그래서 신규 수요 투자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 그 투자 중에 들어가 봤더니 아 얘 왜 시설 투자 왜 늘리지? 거다. 어 하던 거 늘리는데 왜 늘리나 봤더니 야 지금도 캐파가 남는데 늘려 이제 아 잠깐만 얘들이 캐파를 지금 캐파가 수요를 못 따라가는구나
그래서 이걸 늘리는 거라고? 야 이거 완공만 되면 일단 매출은 깔고 나가고 이익도 영업 레버리지 됐겠는데? 영업 레버리지 나오고 이거 완공되고 나면 괜찮겠는데 그런 것들 이제 줄여가는 거죠. 그거 거죠. 대부분 맞아요. 아니면 어디 납품하려다 보면 네. 이제 납품 받는 회사 쪽 네. 갑 쪽에서 네. 이거 좀 설비 늘려가지고 좀 더 납품하세요. 우리 수요 있을 것 같아 했는데 나가는 경우 있어. 이쪽이 계획 바뀌었습니다. 맞아. 할 수도 있고. 네. 좀 단가 좀 칩시다 하면 이거 설비는 늘려놨지 단가는 낮추라고 하면 놀릴 수는 없으니까 뭐 그렇게 얽혀들어서 고생하는 경우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아예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원청 업체에서 앞면을 확 말을 뒤집어 버려 가지고 망했던 회사들 몇 개 있어요. 제가 강의 때 보여드렸던 회사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아예 회사 사장이 원래 그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을 하던 회였는데 회사 사장이 그냥 경영을 포기해 버렸어요. 포기요? 경영을 포기해가지고 상장 폐지가 돼버린 케이스가 있거든요. 에잉? 나 회사 그만. 나 회사 안 할래라고 포기. 그러니까 경영 포기 선언을 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회사가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을 하고 있었고 처음에는 이제 거기 뭐 BLU 백라이트 유닛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네. 있던 태블릿 PC나 이쪽에 거의 1대1로 납품을 하고 있던 앤데 솔벤더. 예, 솔벤더였는데 이게 벤더가 둘로 확장되더니 나중에는 거기서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일본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세운 회사였는데 그 일본 경영진이 일본을 철수해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회사가 상장사였는데 상장폐지 상장폐지 사유가 경영 포기였어요. 어머나. 그런 케이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재무제표 바깥으로 확장될 때 고급 과정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봐야 된다. 네네네. 비즈니스 모델을 볼 때 꼭 체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 고객이 집중돼 있냐 한두 명한테 아니면 좀 분산돼 있냐. 그러니까 집중돼 있다는 게 안정적인 고객처를 확보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얘들한테 리스키하다. 계속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항상 리스크가 있는 거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성장에 한계가 있는 회사들이 돼버린다. 그거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걸러내는 안목을 길러낼 수 있다 이런 거죠. 주석에 그게 나오거든요. 재무제표 주석에 뭐가 뭘 적게끔 돼 있냐면 회사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고객이 있으면 네. 그 고객이 몇 명인지 그리고 고객이 매출 몇 프로 정도 차지하는지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A라는 고객이 98%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 얘들이 마음을 바꾸는 순간 얘들은 비즈니스가 없어지는구나 이게 딱 보여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근데...